골환방패 살까? 부패물약 살까? 이거 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? 그냥 되네. 플래시가 빠졌지만 상대 정글 그레이브즈의 미드 카사린이라 별 상관이 없다. 패로 가사딘 상대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1레벨은 가사딘을 때리면 안되고 이렇게 빨리 밀어주세요. 그리고 2웹도 가사딘 때리는 것보다 빨리 밀어야 돼. 그리고 여기서 부패 하나 먹으면서 탑 앞에서 견제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비벼주세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견제해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당겨서 하면 됩니다. 밀리는 거 확정 됐을 때 때려줘. 갔나? 갔나 보네. 늦었다. 도움. 도움. 아, 죽는데 진짜. 그걸 써야겠다 그냥. 요새는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트패 카사딘이 그냥 CS를 똑같이 먹으면 트패가 더 좋아. 옛날에는 똑같이 먹으면 카사딘이 더 좋았는데, 그래서 그냥 안 죽는 거 목표로 해도 돼. 카사딘 상대로도
빨리 욕 찍어야겠다 그냥. 스펠을 빼놨나 보구나. 이거 뭐 좀 해야지. 솔방울탄은 이제 적군 진영에 있는 그 솔방울탄이나 시야 뭐 수정구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부실 수 있으면 부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상대 거기 때문에. 아, 가버리네. 아, 탑 저런 걸로 망하면 2대1로도 못 이기는데. 아, 이거 못 잡겠다. 아,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. 어, 다 안정화가 되는군. 다른 라인이 힘들겠다.
바텀이 죽었네. 아이고, 아깝다. 빼야 될 것 같은데. 뭐야, 그레이브즈 없었네. 아니, 그레이브즈 없었는데 저렇게 한 거야? 개반데? 재화도 있나? 밀려고 하면 죽을 텐데. 존나 트위치라 너무 부담된다. 그냥 내가 밀자. 어차피 우리는 바텀 집 가야 되니까. 저녁 먹고 있겠다. 그레이브즈 솔 전령이라 카직스 바로 뛰면 막을만 한데. 그냥 전령 확인하지. 이거 가야 되는데. 안 먹고 있네.
수루루루. 이거 그냥 잡으려고 쓴 거 아니고 상대 정비 시간 늦추려고 쓴 거라. 원래 그레이브즈도 트위치 봐주느라 그레이브즈도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레이브즈는 그냥 잘 움직이네. 얘가 똑똑하네. 근데 너무 좀 죽기 쉬울 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스택 쌓는 거 너무 힘들어서. 예전 메자이랑 달라가지고 바로 이동 속도 보너스 받아서 가긴 가는데 10스택 쌓이면 존나가 미카엘부터 갔네. 근데 뭔가 질 것 같기도 하고 계속. 그런가나? 아니겠지? 트위치 인피 전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먹던 거. 어 특별 메자이 사면은 핑크워드 자리가 안 남아.
아 인생 어? 없겠다 굿 뭐야 상대 치고 있는거야? 아니지 아니 이건 치고 있어도 못먹어 셋이 어떻게 먹어? 아 우리가 먹자고